싶은 노래. 네. 자, 먼저 정용화 씨가 선택한 거 들어볼까요? 아, 야 이거는. 이거는 야, 지겹게 들었을 텐데 네. 또 들려, 이게? 대놓고 뭐, 원판하네요. 예. 이렇게 이 노래를 선택하고 싶었어요? 아, 솔직히 대통령이 제 노래를 다시 들려드리면서 상기시켜드리고 싶었어요. 증명 나 이만큼 해요. 이렇게 하고 싶은 게 보여주고 있어요. 싶었던 멤버들은 어때요? 지금 뭐 보니까 종현 씨 얼마 전에 연락해 보니까 예. 정용환 씨를 의식해서인지 막 지금 작곡 엄청 막 하고 있어요. 종현 독집 생각 있으신 거예요? 네, 본인이 생각이 없네 보니까. 내가 이렇게 주저주저하면 생각 없는 거야. 아니 생각 있어요. 생각 있어요. 지금 처음 생각하고 있어. 아니 생각 있어요. 자비를 내가 사실은 요거지. 생각은 항상 모든 배우들한테 열려 있으시고 모든 연예인들 열려 있는데 네. 계획이 없을 뿐인 거죠. 집행해야 되는 거지. 집행. 아, 씨. 그래서 저도 네. 노래하고 싶다고 되게 많이 얘기했어요. 넌 하지 마. 넌 하지 마. 근데 노래 정말 잘해요, 박경현 씨가. 배우 치고는 잘하는데 이게 가수를 겸업할 정도의 사실은 이제 그만큼은 아니라는 거지. 용원 씨가 발라드 부를 때는 공기반 소리반으로 부른다고 하셨는데 이건 되게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 아닌가요? 아, 근데 저는 그 박진현 선배님께서 하신 말씀 듣고 공감을 했어요. 저도 이해를 하고 이해가 되더라고요. 소리만 있는 건 소리 내면서 공기반 이거야? 이거예요. 맞아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어느 멋진 날 어느 멋진 날 이렇게 거기 아니, 아, 이거 저기 아 이 사람아 뭐 이런 거랑 비슷한 거 아니야? 군복하는 거 아 왜 나 이 사람아 잘하네 이 사람아 아니야 종신이 형 약간 공기반 소리반 안 쓰시는 스타일이잖아요. 아니 근데 진짜 빙수야 교복을 벗고 소리 맞아. 아이 사람아 다시 한번 해줘. 아이 사람아 공기 형도 여보세요? 이거를 공기를? 소리야 공기 좀 야보세요? 이건 아니야. 섞은 거야. 이건 아니다. 치를 섞었다. 치를. 이건 아니야. 공기 이건 아니야. 그 조성모 선배님. 10년 전에 이성모 선생님이 공기가 많지. 이거 아 그러네. 공기 90%. 그거 보통 노래 끝나고 성모가 그래서 항상 사소 호흡기를. 좋아. 응급차가 대기를 합니다. 안 놓쳐. 이 응급차까지 하는 게 아집이야. 이게 아집이야. 빵빵 터지고 있다 지금.